이른 아침 모자와 마스크, 두툼한 배낭까지 챙겨든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관광버스에 오릅니다. 지금 1일 그린 투어 행사에 가고 있습니다. 채소 농사라든지 텃밭 농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여하게 됐어요. 많이 기대되고 있고요. 많이 배우려고 그럽니다. 차를 타고 40분, 시골이 아닌 서울 근교에서도 채소 농장이나 과수원 등 농업 현장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이처럼 도심과 가까운 농가를 방문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등 일일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도시민들이 이 도시 농업과 그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친환경 그 도시 농업하는 현장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수확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. 꽃망울 사이로 만개한 백꽃을 보며 배에 과수원을 견학하는 참가자들. 화산배예요. 화산배. 화산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에다가 이렇게 꼽아줍니다. 이곳에선 배나무에 접순을 접붙이는 가지접과 배꽃 인공수분 등 평소에 접하지 못한 이색 체험 활동이 진행됩니다. 너무 좋았죠 뭐. 농부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다고 느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린투어 참가자들은 과수원과 허브농장, 또 야생화 농장 등 하루에 농가 두 곳을 방문하는데요. 과수원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강동구에 위치한 채소 농장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보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상추 수확이 한창인 그린투어 참가자들. 일일 체험이지만 농부의 희노애락을 잠시나마 느껴봅니다. 이 밖에도 허브 농장에서 진행되는 허브 비누 만들기와 친환경 벼 농장의 손 모내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 시민들이 그 서울 근교 농업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또 도시 농업이 그 도심 환경과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활동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일일 농업 체험 프로그램 그린 투어.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농업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도시 농업의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